네, 오늘 뉴스인 이슈는 이혜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좀 삼성전자 얘기 좀 다시 해보자고요. 네, 네. 시장이 올라가는 만큼 반도체 용소 인사 개편이 있었다. 또 M&A 관련해서 좀 얘기 집중적으로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어제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례적으로 인사 개편 그리고 조직 개편이 좀 있었는데요. 원래는 이제 통상 연말에 이런 대대적인 인사 개편이 이루어지는데 월 초에 좀 보직 변경 같은 경우는 있는 경우가 있다고는 하는데 어제는 좀 이례적으로 20에서 30여 명 정도 인사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소식이 또 시장에 전해지게 된 건데요. 또 이번 인사로 인해서 부사장급 인사에 한 10명 정도 임원의 이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인사는 말씀해 주셨듯이 삼성의 반도체 기술 개발을 주도하는 반도체 연구소 중심의 보직 변경이 이뤄진 건데 대표적으로 이제 연구소장에 차세대 낸드 플래시 개발을 주도한 송재혁 부사장이 이제 플래시 개발 실장으로 있었는데 선임이 되게 됐고요. 또 이외에도 파운드리 사업부도 좀 임원 인사를 대거 진행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또 리스크 관리 컨트롤 타워도 생겼다 이렇게 또 들었습니까? 결국은 조직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인사 이동뿐만이 아니라 조직 개편도 동시에 이뤄져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특히나 반도체 위주로 어떠한 변화들이 좀 감지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메모리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 중에 또 하나로 고려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메모리 TD실 그러니까 메모리 기술 개발 담당실이 세분화됐습니다. DRAM TD실 과 플래시 DD실로 이렇게 나눠지게 됐고요. 또 두 번째는 차세대 연구실이라고 해서 미래 사업에 대한 부분을 담당을 하는 조직도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특히나 또 주목할 건 이 경영지원실 지원팀 산하에 사업 위기관리 BRM 조직이 만들어졌다는 건데요. 이 조직장은 부사장 이상이 선임될 전망이라고 하고요. 이미 삼성전자에서 2017년에 원래 미래 전략실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해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좀 관리 대응 능력이 약화됐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간에는 사업부나 법무실 그리고 지역 총괄 이렇게 부문별로 나눠서 진행을 했었다면 이것은 이제 종합적으로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감지하고 대응하는 그런 체계로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나 TSMC 그리고 LG전자 이런 곳은 종합관리 체계가 마련이 돼 있거나 인원 선임을 하는 등의 행보가 좀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삼성전자 쪽에서도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 위기관리팀 그룹을 통해서 공급망 위기 같은 이런 리스크가 닥쳤을 때 유관부서를 모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대책을 마련을 하고 또 CEO가 직접적으로 주요 의사결정을 좀 신속하게 내릴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또 마련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앞서 뭐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보통 기업이 이렇게 조직 개편을 하거나 뭐 뭔가 승인을 하거나 이럴 때는 연말에 보통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6개월 만에 다시 또 단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기 개편을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선제적 대응입니까? 네, 맞습니다. 경계연 사상 이렇게 들어오고 나서 이제 6개월 만에 이런 개편들이 있게 된 건데요. 회사 쪽에서도 반드시 생각을 하고 있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회사 쪽에서는 뭐 월 초에는 원래 이런 보직 변경 같은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반도체 연구소 중심으로 보직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측면이 강했다라고 언급을 하기는 했는데 시점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를 둘러싼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은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이런 위기론이 좀 고조되는 시점에서 나온 아니기 때문에 보다 주목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상반기 주요이스 사태라든지 수율 문제 등을 좀 겪은 바 있죠. 예. 특히 이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해서 AP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이런 결함과 관련한 문책성 인사가 아니냐라는 관측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이 반도체 DS 부문이 올해 초에 이 갤럭시 S22에 엑시노스라는 자사의 AP를 탑재하는 그런 방안을 적극 추진을 했었는데 결국에 이 수율이 제대로 나오지 못해서 납기를 맞추는데 실패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유럽 쪽의 물량을 제외하고는 갤럭시 S22에 미국의 퀄컴사의 스냅드래곤이라는 AP가 탑재가 되는 그러한 방안으로 갔었습니다. 결국 이런 결과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문제의식을 좀 갖게 됐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메모리 초격차를 유지를 하고 또 파운드리
수출 1위,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 이 비전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미래 행보에 대한 본격적인 시동을 거는 그런 좀 대대적인 개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또 이제 M&A 관련해서도 발언이 좀 나왔어요. 한정희 부회장 측에서 이제 지금 M&A 추진과 관련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또 이게 가시화가 되면서 어제 같은 경우 관련 업종들도 꿈틀거렸거든요. 네, 크게 네.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최근에 이 한종희 부회장이 삼성 관련 행사에서 이제 어떤 언급을 한 건데요. 이제 취재진들이 기자들이랑 이제 만나서 언급을 했는데 이제 M&A가 가장 또 큰 화두이다 보니까요. 예. M&A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 중인 것이냐라고 물었는데 그렇다라고 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가 또 이뤄지는지가 중요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못한다고는 했지만 많은 부분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게 된 건데요. 예. 올해 초에 이제 M&A 얘기가 처음에 나왔던 게 CES에서였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고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이어서 미래 성장 위해서 좀 다방면으로 M&A를 검토 중이다 이렇게 두 번 발언을 한 이후에 나온 첫 번째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문만 무성했는데 이번 발언으로 인해서 좀 M&A의 가시적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추측이 있었던 거고요. 또 지금 여러 상황들 때문에 이제 분위기 반전을 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M&A가 지속적으로 언급이 됐던 것도 맞습니다. 특히 말씀해주셨듯이 어제 이제 시장에서도 삼성이 미래의 먹거리로 이제 점찍었던 예. 그런 부분들이죠. 특히나 로봇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해서 그런 관련 기업들이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 또 관련해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 1위 달성을 위한 이런 것 관련한 M&A도 좀 주목을 해봐야 한다라는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적극적으로 좀 경영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일에는 네덜란드 출장을 예. 가서 이제 뭐 반도체 장비 같은 그런 계약권이 이뤄지지 않을까라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다음 달에 미국에서 좀 대규모 IT 관련 행사가 있다라고 해요. 이 컨퍼런스에 직접 방문하는 게 6년 만의 일이라고 하는데 뭐 이때 좀 시스템 반도체 쪽 뭐 관련한 M&A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M&A 시기가 꽤 가까워졌다. 임박한 것이 아니냐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사실 이번 출장에서 인수합병 논의가 나올지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네네네. 언급도 했다고 하니까요. 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주가를 보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사실 국민주잖아요. 이게 네. 아직도 6만 전자에 갇혀 있습니다. 전문가들 의견 좀 분위기 달라지고 있는지 좀 점검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4월에 좀 대대적으로 많이 목표가를 하향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 달 들어서는 이미 좀 많이 내려간 예. 눈높이를 낮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한 증권사 두 곳 정도만 하향 조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증권사들이 조금 목표가를 내리는 중에도 언급을 지속적으로 했던 것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나쁘지 않다. 굉장히 가격적인 매력을 갖고 있는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한 건데요. 왜 그러냐면 이 PC나 스마트폰 쪽의 부진을 수요, 데이터 쪽에 대한 수요가 조금 만회를 할 것이다. 예.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 클라우드 이런 데이터 센터 경쟁 심화되면서 투자가 대규모로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뭐 이것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분기별로 좀 안정적인 실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주가 역시는 안정적인 흐름을 그려갈 것이다 라고 언급한 그런 전문가들이 많았는데요. 예. 그중에 조금 체크해볼 내용들이 있어서 살펴봤는데 일단 NH투자증권에서는 뭐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복귀 시동 그리고 대형 M&A 가능성이 살아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또 한 가지 메리츠 증권에서 하나 짚은 내용이 하반기에 이 주주 환원 정책의 방향성 재검토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예. 언급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최근 이 반도체 대규모 투자를 단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게 비용 증가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주주 환원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인 잉여 현금 흐름의 감소를 야기 하는 방법일 수밖에 예.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 정책의 후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좀 만회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한 주가 부양이 좀 투자자나 이런 경영 새로운 경영 체계에 모두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까지 어떤 방향으로 전개가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위기감 속에서 선제적 대응을 좀 한 삼성전자 얘기를 들어봤는데 12월 말만
말만 해도 거의 8만 전차 가깝게 다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현재 또 6만 원 중반대에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 부디 이 혁신이 좀 좋은 쪽으로 흘러가기를 네. 주가까지도 좀 기대를 해봐야겠네요.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자, 오늘 장에서는 기관들이 좀 유입되고 있고요. 외국인은 빠져나가지만 한 0.4%대의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성전자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